안녕하세요. 공수목 조현재입니다. 오늘은 스피킹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그 영어 회화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영어 회화도 포함해야겠다. 전체 다 스피킹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영어 위주로 대부분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뭐 토익 스피킹, OP, 그다음 PT, 그다음 IELTS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데 그 평소에 대화할 때도 좀 말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워낙 좀 약간 빨리 하는 편이니까 제가 되게 기운이 없거나 아니면 되게 기분이 좋거나 차분할 때 조금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도 말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평소 속도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영어를 말할 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되게 또박또박 말을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법을 생각해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 되게 느려지거든요. 내 체감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녹화해서 들어보거나 녹음해서 들어보면 엄청 느리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었을 때 뭔가 내가 말한 게 자유롭지 못하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좀 속도가 중간에 계속 끊기는 것 같고 뭔가 버벅거리는 것 같고 뭔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들린다, 그러면 속도가 느린 겁니다. 되게 쉬운 척도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일 쉬운 척도예요. 혼자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제가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영어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일반 회화 뭐 표현 같은 것도 익힐 때도 그렇고 익혔으면은 그거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녹음한 다음에 들어보세요. 들었는데 되게 뭔가 정말 외국인이지만 진짜 진짜 외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탈락이에요. 다시 연습을 해서 부드럽게 무난하게 만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어떤 표현 하나 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오늘 헬스장 가기 싫어. 제 기분이거든요 지금.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gym today. 이 표현이에요. I don't feel like 몸 하고 싶지 않다. Going to the gym today. 오늘. 그죠? 근데 이거를 연습하실 때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gym today.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느리니까. 별로 안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느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뭐 백인 중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 중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들 말고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I don't feel like going to the gym today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going to the gym 같은 경우에 거의 안 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많이 느려요 뭔가?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더 하던가 내가 속도를 좀 높이던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화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시험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회화에도 적용이 되고 영어 스피킹 전반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말의 속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어민처럼 보이진 않더라도 말의 속도를 계속 유창성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좋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서 자신감이 더 생기고요. 이 말을 천천히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 약간 무슨 말인지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중간에 자르거나 아니면 이제 딴 데를 보거나 아니면 안 듣고 있거나 하품을 하거나 막 그러고 보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말을 쫄쫄쫄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화가 잘 되고 서로 눈빛 교환이 되면서 상대방이 집중하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See ya!